탈피니스 멍멍이로 만든 거냐 시키나? 말이 돼요? 어?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잖아, 감정이. 비유적 표현이지. 아, 비유적 표현이다? 이 새끼들 이거 쓸데없이 또, 어? 국어 공부할 때 그거 써먹지 마, 이 새끼들아. 어? 우리의 상태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너네 말처럼 이름을 해피라고 지었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대문자로 썼겠죠. 근데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GNS하고 등록하라 그래. 어? 알겠죠? 말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어. 아, 이 새끼들. 우리 우리나라 강아지 좀 해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야. 진짜 이렇게 틀릴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어, 말 되는데 이거? 어스가 강아지, 어스도 강아지 이름 아니야? 어스라는 강아지를 해피니스라는 이름으로 바꿔. 말 되네 이거? 죽여버린다 진짜. 어, 안 돼. 너무 창의적이야 요즘의 세대들은. 어? 너네 알파 세대냐 MG 세대냐? MG요. MG야? 알파, 알파. 넌 알파냐? 네. 지유라? 한 살 차인데 넌 알파야? 네. 아니에요. 2010년생부터 알파라고 네이버에 써있던데요. 그럼 너네 다 알파야? 아니요. 그러면. 근데 뭐가 뭐가? 아 그냥 알파랑 한 살 어려졌어. 아 뭐가 뭐냐고? 아니 그 몇 살부터 몇 살까지 MG고 몇 살부터 알파인데 넌 알파라는 거지? 네. 다행이다. 너랑 같은 세대 아니라서. 자 얼른 봅시다. 아 시간이 너무 커. 너 야 나도 MG 세대야. 진짜 아니야? 40, 43세까지 MX 시대야. 뭐라고? MS? 베이비. MS 시대는 뭐야? 몰라요 저도. 어, 나 MG 세대야 이러라 얘들아. 우리 같은 세대야. MG 전이 알파세대하자. 같은 세대야 우리. MG 전이 Z세대야. Z. X. 나 X인가? 몰라. MG 전엔 몰라. 자 15분 봐요. 영작한 거. 그의 강의는 나를 따분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순서가 그의 강의는 만들었다, 나를 따분하게죠. 자, 여기서도 얘들아, 세미아가 얘기한 거, 보링이랑 보일즈랑 구분해야 돼. 어떻게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어? PP랑 ING 어떻게? 사람의 감정이냐? 사물의 감정이냐? 근데 목적어가 링이니까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니까 보링이야, 보일즈야. 보일즈야. 알겠어? 이거 중요하다. 다음 16번, 영작한 거. 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만든다, 너를 더 뚱뚱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해야 되니까 it 해야 돼, 이링 해야 돼. 이링 해야 되겠죠. 그럼 4번이야. 자, 17번. 구분했으니 나머지 넥과 다른 거 그랬습니다. 1번. The news made her smile. 엉덩이 그려봐. Made her smile. 유빈아. 네? 왜 세 번째 엉덩이에 저렇게 원형 썼지? 세 번째 엉덩이? Made her smile. 그래서 smile에 왜 지금 동사 원형 썼어?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너 지금 일요일 다시 나 아 일요일 안 나왔지? 네. 수빈아 왜 여기 동사 원형 썼지? 메이드 때문에. 메이드가 무슨 동사니까? 사역 동사니까. 알겠어? 어. 서훈아 그래서 거기서 1번의 메이크는 사역동사야. 자 2번. 아는 만들었다. 그가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자 made him change 엉덩이 그려봐.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change의 동사 원형 썼죠? 왜? 사역동사니까 2번도 사역동사야. 3번도 그녀는 그가 방을 청소하도록 만들었다. made him clean 엉덩이 그려봐. 준호야 엉덩이 그려봐. 그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엉덩이에 지금 동사 원형 썼지? 네. 이것도 뭐야? 사역이야. 4번 He made me keep the secret. 그는 내가 비밀을 지키게 만들었다. 엉덩이 그릴 수 있냐? 네. 그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엉덩이에 또 keep이라는 동사 원형 썼어요. 그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사역 동사. 근데 5번을 봐봐. 우리 아빠는 made a model car for me. 나를 위해 모형 자동차를 만들어 주셨다죠. 이건 사역동사가 아니라 그냥 만들다 라는 동사야. 알겠습니까? 네. 나머지 18, 19, 20도 그렇게 21도 다 그렇게 풀어보세요. 네. 알겠죠? 그럼 다른 거 있을까? 잠깐만 기다려봐. 오케이.
자, 20번에 5번 한번 봅시다. 자, 일단 20번에 보기는 이거 사역동사죠. Make you happy. 엉덩이 그려지냐? 네. 그치? 이거 5형식 사역동사로 쓰인 거야. 근데 5번을 보면은 Can you make me some brownies죠? 자, 이거 봐야 돼. 자, 잘 봐. Make me brownie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5형식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뜻이 되죠? 나를 브라우니로 만들어버렸다는 이상한 거지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죠?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우니로 만들어서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게 아니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브라우니를 만들어 줬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목적어 사람 3월 이렇게 목적어 두 개가 오는 사형식 메이크야, 5번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적고 쉬는 시간 드릴게. 메이크나 뭐 have나 let 또는 여러분들 또 5형식 할 때 문제 많이 푼 뭐 keep이나 find 같은 동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사람 사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즉 A 다음에 B가 오는 구조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를 그리는데 이게 5형식이 4형식 구분을 못하겠다 그럴 때 A랑 B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비교를 하셔야 돼. 그래서 A랑 B랑 그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같다 어? 같다. 그럼 이거는 5형식이야.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인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A랑 B랑 비교해봤는데 전혀 다르다. 이건 몇 형식이야? 이건 4형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make me brown 할 때 me랑 brown이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4형식인 거야. 예를 들어서 make me a doctor 했어. 그때는 몇 형식이야? 5형식. 그죠? 나랑 의사가 같아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밑에다 적어놔. 20번 밑에다가 요거. 적으세요. 적으세요. 제가 적었어? 박세영이 요즘 힘이 없어. 태연아.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쌤한테 말해. 쌤이 다 물리쳐줄게. 어? 누가 이렇게? 수학생이 이렇게? 어? 내가 수학 때 혼낼까? 다시 혼낼 수 있어. 내가 칠 수도 있어. 근데 세훈이 수학하러 올 때 표정이 굉장히 밝은데 영화하러 올 때는 왜 이렇게 어둡냐? 세훈아? 쌤 슬퍼 그러면? 수학이 좋아 영화가 좋아? 약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네. 수학이 좋아, 영화가 좋아. 영화 좋지? 알았어. 다 적었습니까? 네. 네. 잠깐 쉬고요. 마무리 합시다. 아, 내가 볼 때 감사 한번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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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것 같은데.